출애굽기 4장 11절 그 10절에서부터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이건 이제 아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그는 아론이죠. 네 입을 모세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모세는 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나님을 여기서 같이라고 했지만 독일어 번역에는 이제 하나님 대신이 되겠다. 네가 이제 하나님 역할을 그에게 하는 거다. 그 양식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이 얘기죠. 아마 지금까지 성경 보시면서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으셨던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됩니까? 예. 이런 말을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해왔지만, 솔직하게,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워온 로고스. 그래서 뭐 로고스 필로소피라고 했는데, 그 로고스 철학은 헬라 철학 가운데 로고스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해서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헬라 철학의 로고스 철학을 이제 빌려와서 하나님, 왜냐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가 신이거든요. 신의 원리. 혹은 신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로고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은 헬라 철학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말하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때그 예언자들이 코 아마르 야훼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르라는 것은 버발, 입으로 하는 슈카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로서 말이란 따가 다바르라는 게 있습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도 문자 언어, 단어도 말, 이것도 다 다바르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대바림, 다바르의 복수형인 대바림이 되면은 이거는 하나의 사건에, 말씀이 사건이 된 것을 가르쳐서 대바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아마르 혹은 데바르, 다바르 이런 것이 언어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말들이 예수님의 형체를 입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 고대의 그 헬라에서는 이것을 히포스타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포스타시스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학적인 그 존재가 육체를 실질적인 어떤 육체를 입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동방 정교에서는 드라이 히포스타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개지 삼위. 근데 이게 라틴어로 넘어와 가지고는 드라이 세 개의 프로소폰, 세 개의 인격, 세 개의 쓰리 퍼슨,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의 사건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경 자체로부터 이 말씀의 사건을 끌어내가지고 설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소폰, 그러니까 이 프로소폰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프로소폰이 뭐냐면 가면이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 가면이다. 그래가지고 삼위일체론 얘기할 때 그 이 역동적 그 모달리시 모나키아니즘 그 세 가지 역할을 하는 모두수 양태론 세 가지 양태를 가진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온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사나 혹은 고대 철학을 이렇게 들어보면 삼위일체론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정확하게 삼위일체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말씀이 세 가지 말씀,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아들 말씀, 아들 말씀이 성령 말씀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 인카네이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로는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썼지만 설명을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사로나 혹은 신약사라서 전무후무한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려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강구를 드렸고 또 강의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제 늘 항상 제가 서랍 속에 넣으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저버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냥 한번 이제 다시 한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듣지 않는 상태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가 그 기도하기 전에 읽었던 것처럼 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 내가 만세 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은 철저하게 말씀의 삼위일체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화육이 되어졌다는 것만 알면은 히포스타시스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원 텍스트를 이야기해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유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해보시냐면 성경에는 여러분 우상하고 구약 성경에 읽으시면 여러분이 우상하고 야훼 하나님하고 비교를 할 때 늘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상은 뭐 한다고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구약서부터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말씀.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직접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신약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말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게 보이지는 않지요. 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인격성이라는 게 뭐냐면 말이 되려면 예를 들면 구강을 통해서 이 사람의 구강을 통해서 바람이 통과되면 거기에 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리 속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면 피리 소리가 나죠. 트럼펫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면 트럼펫 소리가 납니다. 구강에다가 사람의 이 구강에 바람을 집어넣어야 혀와 이 구강의 모양을 가지고 바람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훈민정음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인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언어 하나의 언어군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냐? 세종대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강의 모습을 가지고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강의 모양에 따라서. 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구강, 우리나라와 같은 사람의 구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누구든지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한글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구강에 바람이 통과해야 숨이 통과하면 소리가 되고 그거는 소리와 말은 뭐가 다르냐면 소리는 구강과 다르게 음색이나 음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은 음향이나 음색이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을 헬라 원어를 그대로 보세요. 엔 아르케, 태초에 엔 있었다. 호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카이 호 로고스, 그 로고스 말씀은 엔 있었다. 나왔다. 프로스는 우리는 함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프로스라는 말은 프롬이라는 뜻이에요. 몸으로부터 하나님의 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카이 테오스 앤 홀로고스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우리들과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는 어떤 형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 그러면 말씀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카이 홀로고스 엔 프로스. 이 프로스는 앞으로, from 이란 뜻, 뭐뭐로부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을 개역개정에는 함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함께라는 뜻은 프로스에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는 내가 아버지를 것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때도 프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곧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테오스 헨 호토고스 로고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요. 무슨 형체와 이런 것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헬라의 전통 속에서는 이 하나님을 자꾸 존재론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존재론적으로 살았으니까 3이냐 하나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3일치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진 게 3이라는 숫자하고 1이라는 숫자하고 같이 맞춰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말씀은 하나죠. 하나님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인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까 읽으셨죠? 출애굽기 4장 18, 16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아론이. 그런데 너는 모세는 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프로스톤테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근원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의 근원이 곧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내 말이 아니로 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에 찾아보면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말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 보내신 분 프로스톤테온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 말은 실질적으로 누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똑같이 유비적으로 말하면 말은 아론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아론에게 말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 모세야. 근데 그 모세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어에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가라. 아까 읽었던 부분이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말을 하지만 그 말하는 주체는 네가 아니라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 가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네 입에 말할 것을 붙이겠노라. 말할 것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재원이라고 하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의 말은 누구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칼 바르트. 그래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양태 가운데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선포된 말씀이 뭐냐? 성령이 김재원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지 말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에 의해서 그래서 예언자들도 뭐라냐면 코아마르 야외 그럽니다. 코아마르 야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달자라는 거죠. 말씀의 전달자. 이게 이제 대언자들이 그래서 프로페트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페트라는 말은 프로 앞에서 말은 요즘 뭐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거죠. 대변인이라는 것이 원래 프로페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대변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아론이 대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론에게 말을 주는 분이 누구냐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할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늘 항상 말씀해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준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나 보내신 분은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그거는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을 가지고 너는 성령도 와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내 말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럴 때 그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 행할 일을 가르치라. 네. 가르친다는 게 여기 뭐 강의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는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다. 여기 끝머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이 말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어에는 뭐냐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면 임마뉴엘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이것을 임마뉴엘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대부분 존재론적으로 해석했어요. 육신으로 존재한다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뉴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뉴엘을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고대에서 이 고대에 여러분 양성론을 얘기했죠. 인성과 신성이냐. 그러면 반은 신성이고 반은 인성이냐. 그런 의미로 고대 교회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걸 양성론이었는데 그 임마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반대로 엮어놓고 보세요. 사탄은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거는 사탄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미가 선지자 있죠? 여기 읽어보세요. 미가야가 가로대. 한번 읽어주세요. 김재현 목사님 여기. 네. 미가야가 가로대.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네, 이 이야기 하시죠. 이 아합의 전쟁을 날아가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될지 안 이겨야 될지 모르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을 좋아지니까 예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시켜서 예언을 하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신의 피를 걔가 핥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본 적 거짓말하는 영이 나 말고 미가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 450명들이 왕에게 나가요. 전쟁한테 이길 것입니다.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면서도 그 사람 말보다는 미가야 말이 더 눈 귀에 거슬려가지고 병사 옷을 입고 나갔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화살을 쏘는데 그게 빗나가가지고 병사 옷을 아합이 죽어가지고 미가의 예언대로 그 피를 개가 핥아서 죽게 되어졌던 그 기사의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짓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 예.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영.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을 유혹할 때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을 가장해가지고 사적을 붙여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무슨 거짓말합니까? 먹어도 안 주고 거짓말을 하죠. 여기 이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요. 가도 죽지 않습니다. 왕이요. 승리입니다. 그랬어요. 미가야는 당신 나가면 개가 당신의 피를 핥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거짓말을 정언하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을 준 자가 누구냐? 이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 영혼.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 게 아니지만, 여러분, 무당들이 신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합니까? 그 자기에게 임한 귀신의 얘기를 전하죠. 네. 귀신의 영이잖아요. 신접한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되어지는 거. 그 입을 통해서. 악령이 임한 사람은 그 입을 통해서 거짓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악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 거짓말하는 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지옥불에 떨어질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무섭게 하지만 이 거짓말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는. 자, 여기서 거짓령, 이 사탄이 임하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이 실현이 되고 거짓말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이 실현이 안 돼요. 거짓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와의 구별이 뭡니까? 그 말씀이 예언한 대로, 대언한 대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참 예언자를 구분하죠. 또한 예수님을 했어요. 제자들을 넘겨줄 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의 아버지의 영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설교하실 때, 설교 준비하거나 설교할 때 꼭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인간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들은 말을,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전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수를 더하게 마련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일을 영접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접한다는 말은 따르키오. 영접한다는 말은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뜻이다. 그래서 요 똑같은 마태복음에서 10장 14절에 가서 뭐냐면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내 목소리를 안 듣는다 그랬죠. 네. 그런 것을 볼 때 이 말씀을 영접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말씀을 받은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코 아마 야훼. 많이 나오죠. 예언서에 수없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임하셨으니 그런 말씀. 자, 그렇다면 화욕이라는 말의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육이란, 그러므로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화육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속적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전생에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임하셨고, 그렇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예언자들이나 혹은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설교자들에게는 영원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임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화육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퍼머넌트에,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영원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창조의 하나님 말씀처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의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사육되었다라고 나중에 제자들이나 혹은 신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의 화육 사건은 예수님께서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오늘도 다시금 반복될 수 있는 말씀의 화육 사건이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면 그가 와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쳐 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말씀의 화육의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뭐냐?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이 들을 때 뭐랬어요? 우리가 아는데 저런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화육이 되어서 발설이 된 거죠.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설교가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전할 것을 여러분에게 입술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시키면 돼요. 다른 말을 하지 마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은 인간의 육체, 가슴, 레브 혹은 레바브.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면 심장을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데서 나오지는 않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런 것은 어디서 생기냐면 레바브, 심장, 가슴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냐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은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원래면 엑세게네오마이. 이 엑세게네오마이라는 것은 엑세게네오마이는 말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그 엑세게네오마이는 뭐냐면 말씀하셨다, 설명하셨다, 논증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 속에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표현한 거죠. 원어로 표현한다면. 그런데 이 품이라는 게 뭐냐? 이 헬라어로 품이라는 것은 칼포스예요. 이 칼포, 아니, 콜포스, 칼포스, 이름이 칼이 아니라 콜포스입니다. 이 콜포스가 뭐냐면 히브리어고 아까 읽던 레바브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슴에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다. 하나님의 가슴에 있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다. 이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을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거예요. 이 말씀의 화육을 유비로 표현한 건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뽑아다가 여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 갈비뼈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첼라예요. 첼라, 첼라. 형상은 첼렘이고요. 이 형상은 첼렘이고 요 갈비뼈, 이 갈비뼈를 뭐라고 하냐면 옆구리 혹은 측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첼라에서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고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것, 아까 레바브에 있던 것이 인간에게 여기 들어왔듯이 인간의 레바브에 있던 것이 나가가지고 사람을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있던 레바브에 있던 품 안에 있던 레브 레바브에 있던 이게 뭐냐면 말씀의 로고스, 생각, 마음, 그 뜻이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에 여자의 마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 이것이 뭐냐면 로고스.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긴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비유부터 읽기 위해서 156페이지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 성경적 증거. 그걸 한번 표명한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네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 성경적 증거.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증언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시포스타제, 즉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실제로 물질을 입는 것에 대한 이 점은 성만찬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유사한 일례를 찾아봄으로써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는 여자의 탄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구약 성경은 여자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기사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가 창조한 것이 아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하여졌다. 바꿔 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한다. 이러한 설명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에 상응한다. 즉 하나님과 남자는 형상과 그 형상의 영광의 관계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형상과 그 남자의 영광인 것이다. 이와 동일한 유비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형상과 그의 영광의 관계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와 남자가 인간 본질이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이 동일한 동일 본질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것이고 여자도 남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아까 프로스라는 말을 쓴 게 프로스. 네. 이러한 점에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여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기 전 남자의 갈비뼈로 남자 안에 있었던 것처럼 육신이 되기 전 창조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가슴에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곁에 있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더 자세히 말하면 아마도 여자를 만든 갈비뼈가 남자의 가슴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장에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인간 이해에 의하면 마음, 감정, 소원, 이성, 결의는 사람의 랩, 심장,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마음, 감정, 소원, 이성, 결의로 표현되는 것은 말로 종합될 수 있는데 이 말은 입술, 구강, 혀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설되지만 그 뜻과 의지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라는 말씀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바브는 바로 신체의 심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식과 지성으로 양육할 목자는 여호와의 레바브에 합하는 자이다. 그러나 반면에 거짓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의 명령에 합당하거나 일치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호와의 레바브 심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의지적 결단에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 근거해 볼 때 화육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은 신인 동역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유사하게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자가 남자의 품 안에 갈비대로 있다가
남자에게서 나와서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창세전 하나님의 레바브 심장에서 나와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한 인격체가 되신 것으로 유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취함을 받은 사실로 유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증언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네, 아까 그 나타내셨나니라는 것은 나왔다는 뜻이고요. 품도 원래는 콜포스인데 콜포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그 헨, 헤크, 헤크와 레브, 레바브였는데 이 레브, 레바브라는 게 심장, 가슴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것이 나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게 이 안에 있던 말씀이 구체적인 한 인간의 육체를 입어서 거기서 말씀하기 시작했다. 마리아의 나사렛 예수의 입과 몸을 빌어서 말씀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서양에서 얘기하는 로고스는 그런 로고스가 아니죠. 그런 로고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맨 앞에 이 책의 맨 앞에 보면 헬라 철학에서는 하나의 철학적 원리, 문자 이게 말이에요. 철학적 원리, 문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식으로 로고스 인카네이션, 로고스 필로소피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 형체의 우리와 같은 물질 이런 분으로 되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말씀하시는 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넘겨뛰고 145페이지에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분으로 기술하고 있다. 우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이어서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독백도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와 상응하게 신약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러한 점에서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현존 양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형체로 현존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보다는 창조의 말씀으로 현존해 계신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 양식이다. 네. 이러한 점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발설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현존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말, 곧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과 다른 특성이 있다.
네. 자, 잠깐 제가 시호를 하나 보일 테니까 한번 주세요. 예. 잠깐요. 예. 김재원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 예. 들리세요, 제 목소리? 네, 잘 들렸습니다. 예, 저 보이세요? 보이진 않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일을 하느냐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렸죠.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형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무슨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런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그래서 보고 싶어 했죠. 모세가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그랬더니 네가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안 보여주셨잖아요. 뒤에 저는 볼 거다 그랬어요. 그 뒤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 말의 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두 가지 개념을 다 같이 함유합니다. 나중에는 볼 것이다. 내 뒤는 볼 것이다 라는 말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나중은 내 뒤를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뒤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성으로 계시면 나중에 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럴 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영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의 전치사는 항상 세 가지 의미를 항상 함유하고 있다.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수단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in이라는 전치사일 때 in this morning 이라는 말도 있고 in the room 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니까 in이라는 전치사가 공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느 공간 안에 있다는 뜻이고 시간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어느 사이에 있다는 시간이고 in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의 전치사적 용어는 항상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랬을 때 뒤는 볼 거다 그러면 뒤라는 건 시간적으로는 나중에 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뭐가 들려왔습니까? 불꽃나무에서 뭐만 들려왔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라는 말만 들려왔죠.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소리를 들었잖아요. 뭐가 들렸어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사울이 집에서 방에서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갔던 거예요. 소리를 듣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우리 육체를 가지고 현존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느 사람에게, 어느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강을 통해서 말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가 누구냐? 대언자. 대언자. 예언자가 아닙니다. 대언자. 우리는 항상 이 시간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프로페트를 예언자라고 해석했는데, 구약성서 신학자들이 요즘에 와서 예언자들은 말을 잘 안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언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뭐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지 미리 시간적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시공간을 다 하나님께서 총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괄하기 때문에 예언자라는 말보다는 대언자라는 말이 더 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뭐 강의하시는데 처음부터 출애굽기 4장을 보실 때 이 말이 많이 나오면서 모세나 아론을 대언자로 하신 말씀인데 출애굽기 7장 1절 한 번만 봐주실래요? 출애굽기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에 구약에는 딱 한 번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 이야기할 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요한일서에서도 대언자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나나주에 거기 보혜사라고 썼는데 네. 제가 이번 주간에 마침 그 요한계시록 양용주 이 교수 강의 들으면서 대언자라고 하는 요 말씀이 구약에는 출애굽기 7장 1절에 유일하게 나온다고 하는 네. 말씀을 들었는데 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했는데 네. 출애굽기 아까 4장에 보실 때 모세를 보고 말은 하지만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겠다라고 하셨던 요 대목하고 7장 1절은 조금 아니요 똑같죠. 맞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한 얘기를 아론이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7장 1천말 놓고 볼 때는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고 생각 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모세가 네. 한 얘기를 아론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거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모세, 아론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14장이나 나오는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도 대언자라고. 그렇지.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마지막으로 이 우리들의 말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은 니네들 못 믿겠을걸랑 내가 하는 거를 좀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이거 누구길래 바다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이 전하 여러분이 그 맡은 직분, 이 말씀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보카트, 제가 그 데우스 아드보카투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대언할 때 거기서 뭐냐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항상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러면은 거기 속에서 어떤 형상이 납니까? 보세요. 이 아까 리바브라고 그랬잖아요. 리바브 가슴. 가슴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어디가 뜨겁다고 그랬습니까? 가슴이 뜨겁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뜨거워진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예. 그래서 148페이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두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창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사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탁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말씀만 위탁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창조의 능력을 갖는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들의 행적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였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성령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만 전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추가하는 것은 거짓의 영의 장난일 수도 있다. 최초 여자 이브가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거짓 영이 전하는 말이 때론 우리 귀에 솔깃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귓가에 속삭이는 말이지 참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록된 말씀 위에 벗어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했던 그 목사님들의 하는 역할을 지금 우리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를 물리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의 대언자예요. 네. 무슨 초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요. 네? 설교할 때 아이 종에 부족한 점은 가르치고 그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가르치달라고 숨기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다만 이 말씀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바로 인격성이 있다는 게 뭐냐? 그 인격성이, 말씀의 인격성이 있다는 게 뭐냐? 어쨌든 말에, 우리말에 있잖아요. 말에도 감정이 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화가 났을 때 말하고 즐거웠을 때 말하는 것처럼 이 말에, 말 속에도 그 말 자체,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인격성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인격성이라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 구강을 통하지 않고는 말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리와 말하고는 다르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소리. 이건 소리예요. 말이 아니에요. 말은 입 구강을 통해서 소리, 구강을 통해서 소리가 바람이 통과되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구강이라는 하나의 인격적인 도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개의 구강을 가진 곳에서도 바람을 통과시키면 멍멍 소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근데 문제는 이 말이 다 똑같았는데 바벨탑 이후로 변해버렸죠. 인격성이라는 게 바로 인체성, 구강을 통해서 나오는 인체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자연의 소리와 말이 다른 거다라는 거. 질문하시고요. 네. 위원님, 이 수업이 히브리적 성경의 히브리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수업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계셨다 하는 이 부분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 있는 그 이원론 체제를 이렇게 극복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정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이게 제 생각에는 교회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히브리적 성경 사고보다는 헬라적 사고,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뭐 천국지옥 뭐 네. 이런 성경학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네.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사용할 때 네.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평상시 교인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정리 좀. 그거를 한마디로 제가 오늘 답변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여기 히브리적인 강좌를 지금 몇 학기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나 강의를 듣는 사람의 머리에 이분법적인 그 서구사강,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수평적 사유체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그거를 그 종합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그 갈라놓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결코 아까도 있지만은 그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도요 구약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 헬라적인 증명이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말라키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그런 게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현상이 다 나타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구 신학의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고 또 그런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가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적 성경 이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대부분이 삼일체론을 얘기하도 3하고 1이라는 그 숫자에만 집념해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지난번에 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시간관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후에 태어났는데 앞에 있었네 이런 식의 그 수평적 사고 속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성령의 말씀이나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현존 양식이에요. 말씀으로. 그런데 네. 우리는 그것을 자꾸 또 시간으로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고 혹은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또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뿐이죠. 그 이해 자체, 그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전제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선생님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너무 속박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창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가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도 우리는 머릿속에 창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먼 훗날에 있는 하나님을 분리시켜놓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못하러 기도해. 하나님이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세요.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면 아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어?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제가 있잖아요. 숨어서 말씀하셨 어? 김재원 목사님 부르니까 대답하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뭐가 가르쳐줘? 보이지 않는 성령이 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언자의 증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학자가 되었어요. 신학자. 저도 신학자지만 신학자가 되어서 학교에서 배운 걸 가서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칼빈이 어땠더니 뭐가 못했더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자 위에 책이 제가 그랬잖아요. 책이 네 가지 중에 책이에요. 첫째, 이 세상에 책도 아닌 책들 정말 많아요. 며칠 전에 책 보다가 내던져 버렸어요. 책도 아닌 책. 그 다음에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 중에 책이 있어요. 책 중에 책 중에 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책 중에 책 중에 책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 놓아서 쓴 책들이 뭐냐면 칼빈의 책이라든지 루터의 책이라든지 바르트 같은 책이에요. 칼빈이나 바르트를 연구해 놓은 책이 또 책이에요. 예. 그 아래는 책도 아닌 책이에요. 예. 오늘 신문에 보니까 무슨 성서침례 뭐 어디 하여튼 뭐 또 이렇게 제가 죄짓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이 책도 아닌 책들이 수두룩히 많아요. 그런 책 읽지 마세요. 책 중에 책 중에 책을 읽으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알고 있는 것은 무슨 이 보세요. 제가 로고스라는 데서 그 철학사를 다루게 해서 로고스 철학책을 앞에 철학사를 다 읽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로고스로. 그 다음에 스토이카 여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만물의 자연의 원리예요. 프린칩이에요. 원리가 로고스 아니에요. 생생하게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뜨거워지고 전하지 않으면 못 배기고 그래서 가서 전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 받을 구원받을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네. 교회는 살아 있어야 돼요. 생생하게 말씀 위에 살아 있어야 돼요. 특히
목사가 부활신앙에 살아있어야 돼요. 부활신앙. 아니, 목사가 부활신앙 안 믿으면, 부활도 안 믿으면서 뭘 설교를 해. 그러니까, 강창우 목사님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본인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응? 그게 안 바뀌면 내 머릿속에서 매일 다른 게 다 들어와도 나 전부 내 가래떡만 빼내. 나는 내 머릿속에 와서 전부 가래떡만 빼내. 딴 빼는 안 내놓고. 응? 그러면 안 되죠. 응.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 얼마나 생생. 아까 그랬잖아요. 김경호 선생님. 성경 때 대언자 딱 나오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프로페트라고 하면 예언자라니까 앞으로 일어날 예언자 무슨 점쟁이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왔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다. 근데 평신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창호 목사님은 예언자라는 게 아니다. 대언자다. 대변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강창호 목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은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어떤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 말씀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말하는데 자기도 못 믿으면서.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강창 목사님 야단도 치고 그랬으니까 뭐 이해하겠지만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밤에 정말 여러분 정도처럼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겠다라는 것처럼 밤을 패면서 연구하면서 밤새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아침에 바르트가 뭔 줄 아십니까? 바르트가 설교를 할 때 강의할 때는요. 어느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계명대학에 있을 때 처음에 가가지고 새벽에 강의 준비 끝내고 아침에 가서 강의하고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안 되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몸을 바쳐서 뼈를 묶고 덤벼드는데 가만히 앉아놓고 상차로 놓고 손님 올 때 기다리는 식으로 그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